독일어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21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하고 있고요.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20절 말씀 이 내용을 계속 컨티뉴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만 한글로 읽고 하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지금은 아들을 데리고 장로들 앞으로 온 것입니다. 21절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Then all the men of his town shall stone him to death.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All Israel will hear of it and be afraid. 패역하고 아주 완악한 그런 아들일 경우에는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그런 아들은 장로들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버지로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잘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악한 사람, 폐륜아이고 정말 너무나 악한 사람, 악한 아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도 고쳐질 기미가 없고 그런 경우이겠지요. 그래서 이 악을 그 제함으로써 모든 백성 중에서도 악을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If a man guilty of a capital offense is put to death and his body is hung on a tree 그를 죽여서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는 경우에 그 교수형일 경우에도 그렇게 되겠지요.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You must not leave his body on the tree overnight. Be sure to bury him that same day. Because anyone who is hung on a tree is under God's curse. You must not discredit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건데 이미 죽은 것인데 그 사람을 밤이 돼서까지 나무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땅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로 장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여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장사함으로써 땅을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 달린 자는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경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경우는 가장 큰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런 것, 그 다른 신들의 그 뜻을 또 따르는 것,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로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했은즉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면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말씀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